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신나는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줘. 네. 네. 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침 라이브. 어, 그리고 아, 여러분과 또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챗 문자가 있는 아침. 네. 아, 트로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소리 씨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매주 이 시간 트로트 가수를 초대해서 생생한 라이브로 또 여러분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죠.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와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있죠. 네, 지금 밑에 있는 그 번호로 여러분, 제가 너무 감격을 했더니 노래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르는 너무 뒤에서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더니 자, 우리 사랑도둑의 강소리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강소리 씨 나오셨는데 일단 네. 누구인지 박지원 리포터가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오늘 초대 손님은 소리소리 강소리. 충북 청주 출세. 어린 시절부터 성악과 밴드 활동을 통해 음악적 내공을 쌓은 그녀. 2010년 힙합 그룹 할로의 메인 보컬로 데뷔. 야심차게 가수 데뷔에 성공했지만 소속사 사정으로 그룹이 해체. 가요계의 쓴맛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트로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2012년 사랑도둑이라는 댄스 트로트로 다시 가요계 문을 툭툭 두드리기는데요. 이후 하와이 브루스, 단둘이야, 미어도 사랑해 등 자신의 매력을 10분 살린 흥겨운 트로트를 발표하며 트로트계 비너스로 자리매김한 그녀.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않은 행사장에서도 한 번만 그녀를 부른 행사장은 없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 노래 부르는 그녀. 그녀는 바로 강소리. 아니 제가 아까 네. 춤을 췄더니 네. 숨이 딸리네요. 보셨어요? 네. 손을 달달달달. 아, 숨이 딸렸어요. 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저기 숨 딸리고 저는 목소리 딸리고 강소리 씨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많이 들떴습니다. 네. 네. 자 강소리 씨 지금 박채원 리포터의 여러분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 일단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릴 때 성악도 하시고 밴드에다가 중간에 화면 나왔는데 힙합. 힙합까지. 네네네. 메인 보컬. 네. 이렇게 이쯤 되니까 우리 강소리. 다재다능한데 강소리 씨 어린 시절이 너무 네. 궁금해졌어요. 아,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없어요. 남들은 그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보통 기억이, 기억이. 다 나는데. 저는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뭘 하셨길래. 그러니까 뭐가 삭제됐나 봐, 그 안에.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네. 그 속리산 국립공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쪽으로 시골 이사를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네. 집 앞에 바로 논이 있었거든요. 네. 꼭 논 중간에 가서 그 무대 산을 체질이네. 보고 무대 체질이야, 그때. 그때 아무도 관객도 없는데 꼭 그 산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메아리가 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거의 득음을 하셨군요.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 그 메아리 소리가 다 틀리거든요. 네. 그게 너무 듣기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많이 하고 뭐 삼촌들이랑 같이 개구리도 잡아보고요. 네. 그래서 그 민물 고기 네. 같은 거 잡아오면 삼촌들 그거 튀겨먹고 그때부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뭔가 되게 셌나 봐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갔을 네. 때가. 그러니까. 끼가 있네요. 벌써. 네. 그리고 네.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털털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논 중간에서 네네. 막 노래 연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던 건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그 노래 부르는 거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복 입혀놓으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네. 그러다 보니 뭐 어릴 때 성가대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동아리라 그러죠. 그런데 네네.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네네. 학교 다니기 싫어서 맨날 그 동아리실 가서 노래 부르고 오.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악길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저 공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공연도 진짜 많이 하고 각종 이렇게 행사장 같은데 초대돼서 노래도 하고. 청주가 나면 대스타예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뭐 다른 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로 뭐 밴드도 만들어서 또 돌아다니고 네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여기서 다 보내고요. 아. 너무 그러다가 또 뭐 성인 돼서는 이제 또 언더업 그냥 밴드 예, 예. 그냥 밴드 그러니까요. 하면서 또 여기저기 막 전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모든 걸 하시면 성가대도 그러네요. 하시고 성악에다가 밴드에다가 힙합에다가 네. 예. 지금 우선 아침에 네. 채팅창으로 문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탱이님께서 아침 시간에 트로트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 하시면서 오늘 강소리 라이브 공연 너무 기대된다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큰 오라버니님도 보내주셨어요. 네. 소리 소리 이쁜 소리 강소리 유후, 유후.
하시면서. 네.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 우리 전은진님께서 오늘도 활기차게 에너지 뿜뿜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네. 채팅창이 사실은 저희가 요 초반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네. 거는 그러니까요.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뜨겁네요. 얘기거든요. 정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그 장르? 성악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네네. 특히 아까 중간에 힙합 네네. 그룹의 놀랍죠. 메인 보컬 요거는 진짜 상상이 잘 안 돼요. 아 제가 그 이제 좀 그러다가 여기 그 뭐지 그 음악과 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네. 임중근 선생님이라는 그 초빈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네네네. 그 트로트 되게 유명하신 예. 뭐 나훈아의 고향령 아내에게 바친 노래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전인 교수님이 사실은 트로트 교수 가수를 시키려고 저를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 노래를 가지고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 나가서 이제 대상을 받게 돼서 네. 서울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 사인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거기 원래 할로란 팀이 있었어요. 힙합 그룹이. 네, 근데 거기 이제 메인 보컬이. 네, 어우 창피하네요. 아 저기 지금 강소리 씨예요? 이거 최초 공개. 오, 어마나. 최초 공개예요. 지금 저 각국무 저 칼국무가 지금 강소리 씨였어요. 네. 어우 섹시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메인 보컬이 갑자기 간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야 설명보다 지금. 영상이 너무 그러니까 강렬했네. 저도 그거 보느라 말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도 다 빠져가지고. 근데 예. 이렇게 네. 트로트로 갑자기 이제 힙합을 하다가 바꿀 때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네. 보니까 너무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힙합 스웩이 있어, 우리 쌩 언니. 트로트 들어왔을 때도 다 좀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좀 아이돌 같다고.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본인 입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하는 거 툭툭 튀고 그래가지고. 네. 트로트 좀 참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런 댄스 하던 그런 기질이 있어서 좀 다들 그렇게 보셨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냥 고민 조금 했는데, 네. 제 아빠가. 네. 저 아빠랑 정말 대화 많이 하거든요. 예. 고민하지 말고 하면 참 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가 하라니 해서 잘 되겠지 하고 덥석 들어왔어요 이 바닥에. 지금 저거는 저 데뷔 때 네, 사랑도둑 지금 제가 불렀던 이제 예. 데뷔고 좀 됐을 때는 1년 지났을 때는. 아 그래요? 막 데뷔했을 때 진짜 신선했는데. 지금도 신선하십니다 지금도. 진짜 상큼하신데. 이제 장르가 다 어울려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진짜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공도 뭐 성악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다양한 재능을 요 자리에서 좀 보면은 요 자리에서요? 아 제가 그 그래요? 너무 오래된 뭐 몇십 년 전 네. 얘기니까 네. 혹시 할로 춤추시는 건가요? 할로요? 아니에요? 큰일 나죠. 준비를 해올 걸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전 앉아서 저는 그것도 앉아서만 하는 줄 알고 뮤지컬 노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다들 아시잖아요. 10월에 어느 멋진데 그래요? 그런 그거를 앞에 성악은 아니고 그냥 뮤지컬스럽게 어머나 세상에 그 마이크를 들고 좀 예. 마이크 들고 하나요? 예예 예. 그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뮤지컬 스타일도 하시는구나. 예.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것. 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진짜 멋있네요. 이게. 근데 끼가 있네. 이게 되게 분위기를 알아서 쥐락펴락 하시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네. 앞부분에 보니까 뮤지컬 스타일로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네. 막판에는 이렇게 재밌게 그렇죠. 이렇게 좀 바꾸셨잖아요. 네. 아니, 오래 하면 티나니까. 아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티나니까 빨리 이제 반전을 시켜야죠. 근데 실제로 지금 발표하신 노래도 아까 사랑도둑이라든지 뭐 어떤 단둘이야? 뭐 네네. 이렇게 식으로 약간 댄스 트로트 풍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좀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제가 꼭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뭐 곡이면 아름다운 곡들 다 좋아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도둑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를 세 번째 옮겼어요. 네. 계속 이렇게 일이 좀 있어서 세 번째로 옮겼는데도 그 이미지 때문에 저를 스카웃을 하신 건지 네. 다들 이제 만드는 기획자나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그런 좀 그런 상큼하고 풍을 네 그런 풍을 자꾸 이제 고집을 하시다 보니까 예. 또 근데 이것저것 조금 하다 보면 그게 또
잘 어울리나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떤 무대에 어떻게 해도 다 소화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카멜레온처럼.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에 목요일 코너 틀어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 초대가수의 라이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네. 문자와 채팅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 문자가 사실 지금 네. 어마어마 들어오고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하나 일단 잠깐 네. 소개해드릴까요? 김선우님께서 네. 자유로운 빗물, 우유 빛깔 강소리, 어여쁘다 강소리, 트로트 요정 강소리. 해주셨고요. 오상구공님께서 오늘 아침 요정의 목소리를 듣는 듯하네요. 요정의 목소리를 듣는 듯하대요. 피로가 확 풀리고 행복한 이 시간이네요. 강소리 화이팅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뭐에 홀린 듯이 그러니까요. 문자를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 안녕 MBC 충북 너튜브 들어오셔도 실시간으로 네. 라이브 챗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강소리 씨 모시고 있습니다만 네. 이 화면에 잡히지 않는 곳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처음으로 팬클럽이 같이 오셨어요. 네. 세상에나. 저는 사실 그래서 아침에 보고 백댄서 분들이 같이 오신 줄 알았는데 옷에 맞춰 입고 세상에. 제가 가는 곳이면 네. 어디든지 갑니다. 제 팬클럽 이름이 소리지기고요. 소리지기. 네. 네. 그래서 남들은 그 관광차로 막 네. 다니잖아요. 네. 팬클럽. 우리 봉고차로 다녀요. 하지만 일당 백식하는. 그 기동력이 좋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방송에 지금 따라온 팬클럽 지금 저희 나오네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네. 바로 저 옷을 입고 여러분 네. 지금 이 생방 현장에 나와 계신데요. 맞아요. 카메라를 비출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그 저기 선글라스를 끼신 네. 에메랄드 색깔 티셔츠 입고 아니 화면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러게요. 네. 아니 강수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네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전국의 피디님들 네네네. 다 하실 정도로. 아, 그래요? 저희 네. 잠깐 그러면 무대 잠깐 위에서 나오시네요. 생방송에 이게 난입이 아닙니다. 잠깐만 화면에 잠깐만 비춰주시죠. 우리 대표로 좀, 세 분만 좀 우리 선글라스 낀 남성들 뒤로 오셨어. 와 멋있다. 강소리 미워도 사랑해. 혹시 창피하신 건 아니죠? 저기 선글라스를 이렇게 지금 가족이 보실까봐 선글라스 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네. 멋있다. 아, 멋진. 아니 팬클럽 분들이 네. 주로 남성분들이시죠?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 항상 고민해요. 아줌마들이 좀. 네. 아주머니나 할머니나 하여튼 여성분들이셨으면 좋겠다.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여성분들은 엄청 막 좀 뭐라지 활동적이시잖아요. 예. 남성분들은 저렇게 뭐 하라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아주머니들 같았어. 이럴 텐데. 그래서 좀 그런 활동적인 예. 여성분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까 여성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강소리 씨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동생분도 네네.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제 동생은 늘 해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 뭐 편곡해서 노래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좀 트로트로 좀 써봐라, 우리 합작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도 아 지금 동생분이신가요? 네. 너무 확실히 안 닮았죠? 아 그래서 좀 트로트로 써보라고 해도 트로트는 이게 함축된 의미로 되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서 아직은 도전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수련하고 해서 같이 네. 이렇게 앨범이나 음악 활동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매가 함께하면 또 이게 그러니까요.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네. 인디와 또 트로트의 조화. 네. 네. 최근 들어 이제 가수들이 1인 방송으로 또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강소리 씨가 트로트 가수 최초로 개인 방송을 이제 네.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들었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오면서 네. 트로트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 어디 이런 걸 또 다 준비했네. 네. 저거 너무 웃긴데.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거 별풍선 막 터지고 이런 화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지. 터지고 있습니다. 트로트라서 네. 좀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서 신청곡도 잘 안 하시고 트로트로 좀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네. 이게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팬층도 네. 생기고 또 이렇게 팬클럽으로 또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소리 없이 화면만 보는데도 그루브가 있네요. 네. 이게. 저희 방송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가서 봐야 되겠는데 네, 이거요? 꼭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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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소리 씨를 트로트계 비너스라고 이렇게 네. 부르던데. 아니, 아까도 저기 강소리 비너스 이게 네. 네. 팬클럽 분들 네. 들으셨거든요. 뭐 여가수들 여신의 비유 많이 하잖아요. 뭐 무슨 여신 무슨 여신 하는데 그래도 여신 중에 최고는 비너스죠. 비너스다. 네, 그래서 또 우리 팬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뭐 다들 그렇겠지만 가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한다 소리는 그러면서
노래 못하는 애들이 살 빼는 거라고 살도 빼지 말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완전... 무조건적인 사랑. 네, 무조건적인 네. 사랑이네요. 그래서 뭐 덕분에 뭐 잘 먹고 네. 그냥 뭐 어깨 그래요. 피고 다녀요. 그러니까 팬들의 네. 사랑. 혹시 비너스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주신 건 아니시죠? 제가요? 아 저는 보다시피 성격이 네, 오케이 오케이. 맨 처음에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창피해서. 창피해서. 자 네. 여러분 트로트계의 여신 비너스 우리 강수리 씨 함께 하고 계시고요. 8283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네. 바다의 소라처럼 소리 울림 짠짠하네요. 아침부터 신바람 나요. 야 이분은 약간 뭔가 시적인 느낌이 있으세요. 네. 예. 그리고 또, 김원식님 네네. 아침에 소리씨 라이브에 귀 제대로 호강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예. 그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이종건 씨 우리 박찬 리포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강소리님 목소리가 톡톡 튀는 오렌지 예. 같아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가. 아 노안이 왔어요. 예. 안경 따기 싫어 버릴 거예요. 네. 김세민님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죠. 언니 너무 예뻐요. 아 여성 팬이네요. 언니 너무 예뻐요. 아침부터 귀가 힐링되네요라고 이렇게 여성 팬 한 분 유입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강소리 씨 이렇게 무대에서도 멋지지만 또 멋있다고 생각한 게 언제 보니까 인터뷰에서 앞으로 꿈이 월드 투어가 꿈이다. 아, 저는 네네. 이거 보고 진짜 강소리가 네. 멋진 사람이다 이 생각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트로트 전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워낙 뭐 뜨기도 힘들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꿈이 보면 전국 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꿈 크게 가지랬다고. 월드 투어 멋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제 노래를 많이 아셔야겠죠. 모든 네네네. 분들이. 그래서 저의 노래가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소망을 담은 그런 예. 인터뷰였어요. 아 그래요. 월드 투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문자 메시지도 네네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미처 소개를 정말 못해도 7074님 너무나도 예쁜 올려주세요. 예 강소리님 너무 반가워요. 아침에 참새 같은 노래를 듣고 나니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노래 취한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도 네네. 있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0311님 노래 너무 좋다고 4개월 된 내 자랑 같이 들었는데 아기가 소리 지르면 좋아한다. 아기가 소리를 지르면 이건 본능적인 거거든요. 본능적인 아기가 소리 질렀으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강소리 씨의 저희 또 트로저였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 빨리 서둘러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생방송 아침에 목요일 코너 트로저 강소리 씨의 이제 미워도 사랑해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양 씨와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우리 강소리 씨는 네. 미워도 사랑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가수 우리 강소리님의 마지막 무대 청해 드리면서 저희는 트로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세요. 미워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싫어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이 사랑한다고 할래요. 가끔은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더 나서면 보고 싶이 내겐 소중한 당신 당신만이 사랑해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당신만이 사랑할래요 싫어도 당신만이 사랑할래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이 사랑한다고 할래요 가끔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돌아서면 보고 싶을 내게 소중한 당신
당신.